어린이 보험, 어른이 보험. 도대체 어디 회사로 가입해야 되는 거야? 보험 설계사마다 말은 다 다르고 매월 매주 바뀌는데 도대체 미치겠다 미치겠어. 보험왕님 제발 알려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세 이하의 어린이 보험, 어른이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25세 이상의 최강조합이죠. DK보험,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 조합으로 일반암 5천과 유사암 3천만원, 뇌혈관 2천, 허혈성 2천, 거기다가 가성비 좋은 수술비보험을 추가하여 8만원대로 잘 구성을 하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시고 무진 또한 많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20세 이하의 분들이 연락 주셔서 오늘은 20세 이하의 찰떡궁합인 농케이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농협 가성비 9 플러스 어린이 보험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통틀어서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고요. 몇 년 동안 어린이 보험으로 최강자로 불리긴 했지만 10월 이후부터는 상품이 개정되면서 기본 담보가 많이 넣어야 돼가지고 인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이유는 바로 가성비 대비 보험료가 9! 20세 이후로는 DK 조합으로 하시면 되고 20세 이하라면 농케이 보험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우선 농협 손해보험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농협 손해보험은 최저 기본 보험료 세팅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2019년 하반기 부지급률이 0.61%로 전체 손해보험사 중 가장 최저 퍼센트로 지급률이 가장 잘 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타사 같은 경우는 2개월만 납입이 안 되어 있어도 실효가 되어 보장이 안 되는 반면에 농협 손해보험은 3개월 동안은 보험료 납입할 여력이 안 되어도 충분히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업계 최고 수준의 RBC 비율로 지금 여력 비율이 가장 좋다는 거죠. 무려 212%라는 대단한 자본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회사 소개해드렸고요. 자, 우선 농협은 15세 이후로는 상해사망 후유장애를 1억 5천을 넣어야 되며 유사암 진단비가 2천까지 가입이 되시지만 20세 전에는 2천만원, 하지만 20세 이후로는 1천만원밖에 가입이 안 되세요.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는 3천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물론 20세 이후로는 2천만원을 축소가 됐습니다. 우선 농협손해보험은 15세 이후는 상해사망 후유장애가 1억 5천을 넣어야 되고요. 유사암 진단금은 20세 전까지는 2천, 20세 이후로는 1천만원밖에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DB손해보험을 추천해드리는 겁니다. 20세 이후로는요. 20세 전에는 농협손해보험으로 3대 진단금 위주로 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암 진단금 4천만원, 유사암 진단금 2천만원, 뇌혈관 진단금, 허혈성 진단금 각각 2천만원, 수술비를 1천만원 넣어서 구성이 가능하고 농협은 적은 종수술비와 그리고 질병수술비가 달랑 20만원밖에 가입이 안 되시니까 큰 장점이 없어서 KB손해보험으로 질병수술비와 그 다음에 종수술비 그리고 특정 질병수술비 112대 수술비를 같이 넣으시면 매우 큰 조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럼 KB 농협손해보험, 농K보험을 하시면요. 종합적으로 가입을 하시면 일반암 5천, 유사암 3천,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2천, 그리고 뇌혈관과 허혈성 수술비를 각각 1천만원, 그리고 질병수술비와 상해수술비, 그리고 거기다가 종수술비와 특정 질병수술비 112대를 넣으시면 보험료가 8만원 미만으로 아주 알차게 가성비 좋게 구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가입서에서와 제가 만든 도표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20세 남성과 20세 여성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0세 남성 기준으로 30년나 90세 만기 농협손해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계약 상해사망 후유장애가 1억 5천 정도 들어가고요. 암진단금이 4천만원,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가 각각 2천만원씩 구성을 했어요. 거기다가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를 1천만원 넣으니까 30년나 90세 만기로 여기 보시면 보험료가 48,119원이 구성이 됩니다. 일단 농협손해보험의 큰 장점은요.
암,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그 유사암 진단 시에 납입 면제가 되고요.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여기다가 부족한 암진단금 1,000만 원, 그리고 유사암 진단금 1,000만 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질병수두비와 상해수두비, 종수두비, 특정 질병수두비 112대를 넣으면 KB손해보험에 DB손해보험에서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채워서 100% 조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일단 KB손해보험도 역시 30년나 90대 만기로 해드렸고요. 보험료가 33,041원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럼 남성 20세 기준으로는 농협손해보험은 48,119원, 그리고 KB손해보험은 33,041원으로 총 81,116원으로 구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매우 좋으시죠? 자, 다음으로는 20세 여성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역시 보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일반 상해사망 후유장애가 1억 5천 구성이 되시고요. 암진단금 4천만원, 유사암진단금 2천만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이 각각 2천만원,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가 각각 1천만원씩 구성을 하시면 30년나 90대 만기로 보험료가 34,005원이 구성이 되십니다. 물론 납입 면제는 기존과 동일하고요. 자, 다음은 KB손해보험인데요. K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남성보다 보험료가 약간 비싸요. 수술비가 같은 나이로 했을 때 여성분이 좀 더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B손해보험의 암진단금 1,000만원, 뇌혈관진 암진단금 1,000만원, 유사암진단금 1,000만원, 거기다가 수술비를 질병 상해 수술비, 종수술비와 거기다가 112대의 특정 질병 수술비를 넣으시게 되면 보험료가 36,382원으로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 매우 괜찮으시죠? 20세 여성 기준으로는 농협은 34,005원, 그리고 KB손해보험은 36,382원으로 총 70,387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입서에서만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엑셀로서 간단하게 만들어봤어요. 20세 남성 기준으로 제가 설계를 해드렸고요. NH농협은 30년나 90대 만기, 그다음 KB손해보험도 30년나 90대 만기, 합산하면은 일단은 상해사망 후유장애가 100만원, 100만원, 상해사망이 2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기본계약이 5천, 5천, 농협에 상해사망이 1억 5천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암진단금은 농협에 4천, 그리고 KB손해보험에 1,000만원, 유사암진단금은 농협에 2,000만원, KB손해보험에 1,000만원, 합사 유사 3,000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2대 진단금은 농협에서 진단금 내외과 활성이 2,000만원, 그리고 수수비가 각각 1,000만원씩 구성이 가능하고, KB손해보험 쪽으로 상해수수비 50만원, 종수수비가 20, 50, 100, 500, 500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질병수수비는요, 일단은 질병수수비가 통 크게 50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 1호종 수수비는 20, 50, 100, 500, 1,000만원, 질병수수비가 이제 5종 기준으로 1,000만원까지 구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빈도 질환 수수비가 112대 수수비죠. 그래서 최대 2,000만원까지 이제 두 구자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되면 NH농협에는 48,119원, 그리고 이제 KB손해보험은 33,041원으로 총 81,16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보험료 대비 가성비가 매우 좋고요. 일단 지금 현대나 뭐 DB 아니면 KB, 지금 현재 현대나 메리츠보다 훨씬 더 하는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보다 분리해서 나눠서 가입하는 게 더 최강의 조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여성도 똑같습니다. 보장 내용은 남성과 큰 차이가 없고요. 똑같은 조건을 했기 때문에 암진단금 5,000, 그리고 유사암 3,000만원, 뇌혈관 허혈성 2,000만원,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1,000만원씩, 그 수술비는 모두 다 몽땅 KB손해보험 넣어서 해드렸는데요. 일단은 NH농협 같은 경우는 34,005원이 나오고요. KB손해보험은 36,382원이 나와요. 총 70,387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나이일 때도 여성이 남성보다 아무래도 11,000원이 더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요. 저도 같은 남성인데 좀 억울합니다. 그래도 뭐 손해율 때문에 여성분이 좀 더 저렴하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겠네요. 자, 어떠세요? 매우 좋으시죠? 20세 이하의 최강 조합인 농협과 KB손해보험의 찰떡궁합 농K보험,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 농협과 KB조합 농K보험 가검병.